야, 시원해 보인다.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국물 색깔이 이렇게 꾸역하거든요. 저러면은 바지락을 좀 많이 넣으셨을 때 저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아,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와, 새우 봐봐. 새우랑 와, 조개하고 오징어하고 엄청 많이 들어갔어. 지금 건져도 건져도. 그니까 아니 해산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건져도 건져. 아, 국물 진짜 시원하겠다. 그니까. 그래. 시원한 거 다 들어있네. 어. 그래, 국물부터 먹어봐.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몸무게 이렇게. 진짜 와, 육수 진하다. 와, 몸무게 칼칼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 수양 얼굴 딱 보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맞죠, 이제. 아, 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하고 커지지도 않고. 오! 아니, 바닥바닥 뛰는 거 봤어요? 봤어요. 미꾸라지 뜨시지? 네. 약간 수다 봐, 수다. 야, 와. 어, 수다 한테 면치기를 하는데요? 오. 아, 면 쫄깃쫄깃하다. 쫀득쫀득하고 딱 터지지도 않고 맛있게 익었어. 이 면에 안 배 보이잖아, 육수가. 근데 다 배어 있어. 다 배어 있어. 다 배어 있어. 면만 먹어도 해물 맛이 나. 해물 맛이 나. 진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칼국수 맛집에. 어, 지금 말리가. 아, 말리는 김치. 겉절이래요, 저게. 아, 겉절이 너무 맛있겠다. 칼국수는 겉절이지. 어떡해, 너무 행복해. 진짜 맛있다, 진짜 굉장히. 그리고 생기생기라고 이 면에 칼국수 맛집에 전형적인 그 김치 있잖아요. 겉절인데 액젓 많이 안 넣고 진짜 장난 아니지. 나는 옛날에 칼국수 진짜 김치 맛있어가지고 김치만 김치랑 계속 먹었어. 진짜 김치를 좋아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 다른 사람들 요즘 김치 잘 안 먹던데. 아, 김치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예, 오징어랑 같이.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